예, 저는 그 마을 카페 달토 협동조합 이사로 있는 정성회라고 합니다. 달토는 2013년도에 저희가 떡카페 그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떡집과 카페가 같이 운영되었던 곳입니다. 그러다가 저희가 2년 전부터 독립해서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한 문화 공간으로 독립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진 곳입니다. 저희들 그 마을 카페 달토는 동네에서 정말 그 주민들이 편하게 들락거릴 수 있고 또 주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저희가 2013년도에 설립한 이유가 이 동네에 편안하게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사랑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. 꾸준히 동네 주민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. 그러다가 저희가 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인문학 강의를 6회에 걸친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 전염병이 생겨서 저희가 쉽게 모이진 못했지만 어떻든 계속 강좌를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, 경제,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저희들한테는 꾸준함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꼽사리 영화제도 이제 8회째가 되거든요. 예, 꾸준히 그런 그 명맥을 유지해왔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그 영화제가 됐고요. 이번 영화제의 모토는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모두의 영화제 이런 모토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실은 원래는 7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몇 번의 연기를 거친 끝에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.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정말 이곳에서 소모임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 뜨개질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라 모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뭐 우리 밀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활동들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자체적인 그런 활동들을 협력해서 같이 하는 공간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